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제가 식당을 소개해드리면서 나름 가성비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았는데 역시나 여기저기 많이 아직 숨어있네요. 오늘 가는 곳은 그냥 가성비 좋은 곳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인천 최저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저렴한 곳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바로 거기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보통 양념 목살구이 아주 저렴한 곳 가면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곳 기준 아주 저렴해야 100g에 3,500원, 4,000원 정도 합니다. 요새 물가 생각하면 이렇게 파는 곳도 정말 몇 군데 안 되죠. 하지만 오늘 가는 곳은 무려 100g에 3,000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보통 무한리필집에서 사용하는 낮은 등급 목전지가 고운 등급의 목전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달달맛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소주, 맥주, 청아, 막걸리 중 하나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평일 주류 쿠폰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중복은 안되고 한 병만 이용 가능합니다. 도화 신도시 청운대 먹자 골목에 위치한 곳, 이쪽도 상권이 조용조용하네요. 인천 도화동에 위치한 화풍정입니다. 네이버에 검색 시 화풍정 갈비라고 치면 나옵니다. 영업시간은 15시부터 23시,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주차는 건물 뒤편에 하시면 2시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스트레스 없는 것만으로도 일단 합격이죠. 내부입니다. 음력은 4년 정도 되었고 사장님 고깃집 금력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테이블도 넉넉하게 있어 단체 손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쾌적하고 깔끔해 보이죠? 아기 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념고기 전문점이며 LA 갈비, 돼지갈비, 매콤 갈비가 있고 앞에 찐이 붙었죠? 사장님이 직접 포를 뜨는 찐 돼지갈비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며 갈비와 더불어 냉면도 모두 수제로 만드는 모든 재료 사장님이 전부 다 직접 하십니다. 냉면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셨습니다. 서비스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의 특급 파격가의 돼지 목살 양념구이, 100g에 3,000원도 안 하는 그야말로 유튜브 인생 처음 본 가격. LA 갈비 돼지 목살 양념구이는 2인분, 찐 돼지갈비 매콤 갈비 삼겹살은 3인분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추가 주문은 1인분도 가능합니다. 모자른 반찬은 셀프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밑반찬은 파절이, 마늘, 쌈장, 무채, 김치, 쌈채소, 고추, 그리고 양파절임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딱 200g, 1인분이네요. 3인분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명한 체인점들이 사용하는 목전지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고기를 구웠는데도 화력이 아주 강하고 오래 갔습니다. 양념이라 조금만 놓치면 저렇게 타버리니 자주자주 뒤집어 주세요. 고기도 야들야들 부드럽게 잘 썰리고 양념도 잘 재워져 있었는데요. 역시 직접 만드신 양념이며 많이 달지 않고 딱 적당하게 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저렴해서 고기 질이나 잡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한 걱정이며 저 믿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자면 메뉴에 있던 국내산 찐 돼지갈비와 견주어 보자면 전 무조건 이거 먹습니다. 일단 고기 질이나 맛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고 같이 갔던 친구도 그냥 똑같은데 할 정도 국내산 찐 돼지갈비랑 퀄리티가 비슷했습니다.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200g 1인분에 5,900원이란 가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최상의 목전지를 사용하시는 만큼 가격 대비 몇 배의 만족감을 선사해 줍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인천 최저가 목살 양념구이입니다. 무조건 국내산만 드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거 드세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불판도 알아서 척척 자주 갈아주시며 사장님 직원분들 모두 너무 친절하십니다. 공깃밥을 주문하면 된장찌개가 그냥 나오며 찌개만 주문 시 1,000원입니다. 해물맛이 강렬했으며 매콤매콤해서 술 한잔 할 때 국물용으로 하나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팔이 아플 정도로 정성스레 포를 직접 드는 국내산 진짜 돼지갈비이며 아주 예쁘게도 드셨습니다. 비주얼부터 목살 양념 구이하고는 다르긴 하죠. 숯불이 정말 오래 가긴 합니다. 정말 화력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네요.
찐 돼지갈비 역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문득 든 생각이지만 아마 광고가 조금만이라도 잘된 곳이나 식당 자리가 좋았다면 정말 바글바글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자리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저렴하고 친절한 곳인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예민하신 분이나 전문가들이면 뭐 차이를 당연히 느끼겠지만 저처럼 막인 맛이 느끼기엔 목살구이와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단짠단짠 맛있는 갈비입니다. 가끔 너무 달거나 짠 곳 가면 입안이 얼얼해지고 갈증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안 좋은 고기 먹으면 장에서 신호가 바로 오고 아주 예민한 제 장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소 양념 갈비도 한번 먹어줘야죠. 역시 양념이 잘 재워져 있고 고기 상태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맛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거 뭐죠? LA갈비 진짜 미쳤습니다. 똑같은 갈비 양념일텐데 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돼지고기를 어느정도 먹고 난 뒤라 더 맛없게 느껴져야 하는데 왜 5인분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가성비 안 따지고 오직 맛으로만 따지자면 LA갈비가 베스트입니다. 이거 뭐 육질이나 부드러움이나 돼지갈비와 비교가 안되면 육 좀 미쳤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목살구이를 메인으로 드시고 중간에 1인분 정도 LA갈비 추가해서 드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돼지갈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맛있네요. 저는 매운 갈비는 또 처음 먹어보는데 오 신선합니다. 역시 국내산 진짜 돼지갈비에 매운 양념을 재웠는데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 빨간 양념이 아주 강렬합니다. 생각보다 찌르는 매콤함이 강했고 뒷맛도 상당히 매웠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저같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메인으로 먹기엔 조금 그렇고 맛이나 보자 하면서 1인분 정도 술안주로 삼기에 아주 좋습니다. 매운 거는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고 후식으로 냉면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신라면 맵기보다 훨씬 매운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냉면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셨는데요. 면과 모든 재료 사장님이 직접 뽑고 만드신다고 합니다. 비냉도 많이 매콤하며 후식 냉면치고 양도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원래 비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매콤 갈비가 매워 물냉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매움을 극으로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비냉 드시면 되고 저처럼 조금 시원하고 중화시켜서 드실 분들은 물냉 드시면 되겠죠. 약간 슴슴한 느낌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중간 느낌으로 적당한 간이었으며 면도 직접 뽑으시는 수제 면발이라 쫄깃함과 찰기가 살아있네요. 오셔서 서비스 챙기시고 가성비 챙기시고 아주 배터지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나오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